모두들 털하입니다. OTT 얘기예요. 14일에 지난 14일에 스튜디오 지니가 이사회를 열고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한다. 어허. 합병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네.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는 이제 KT 소속이고 당연히 거기서 KT면 이제 최근에 우영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그렇죠. 이제 확 떴던 네. 스튜디오 지니는 KT 산하고 여기서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OTT가 시즌이에요. 네, 네, 네. CJ가 운영하는 CJ E&M이 있고 CJ E&M에서 운영하는 티빙이 있어요. 그 CJ 쪽에서는 티빙이랑 플랫폼 갖고 있고 네. KT는 시즌을 갖고 있고 그렇죠. 네. 이 둘이 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회사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이 섞이니까 이걸 희석주라고 부르거든요. 어허. 주식이 섞이면 1대 주주, 최대 주주는 CJ E&M이 되고요. 네, 네. 2대 주주가 JTBC 스튜디오였던 스튜디오 룰루랄라. 네. 그리고 3대 주주가 KT 스튜디오 지니와 사모펀드 운용사 JC 파트너스라는 곳이 있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네. 네. 앞에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4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위. 4위가 네이버입니다. 어허. 네. 왜냐하면 네이버랑 CJ랑 6천억 원대 주식 교환을 했거든요. 어허. 2020년에. 이 얘기는 좀 흥미롭죠. 자, 여기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내 최대 OTT 네이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네.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영상화나 2차 제작 쪽의 활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이제 우영우 때문에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KT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일단 결의가 됐는데 그 뒤에 터졌죠. 네. 그 뒤에 빵 떴으니까. 아, 이거 계약하게 뜨면. 그러니까요.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데. 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A스토리라는 곳이 제작을 했는데. 네. 이 A스토리는 쿠팡플레이에서 SNL을 만드는 곳이에요. 네. 만약 그때 쿠팡플레이가 우영우 그거 우리랑 할래요? 라고 말을 했다면. 어.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리던 곳이 SBS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채널 개편을 해서 스카이라이프 TV를 ENA를 고치거든요, KT가. 네. 그때 여름에 컨텐츠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허. 그게 우영우였던 거죠. 야오. 이런 우연들이 없었다면? 야오. 과연 이런 대형 OTT의 탄생을 보고서 KT가 배를 아파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어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티빙은 CJ ENA의 지분 57%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랑 네이버 웹툰과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반기에 공개 예정인 작품 중에 하나가 네. 하일권 작가님의 방과후 전쟁 활동. 그거 나온다고요? 티빙 오리지널로 준비 중입니다. 와우. 방과후 전쟁 활동. 닥터 그쵸. 프로스트 시즌 2 때군요. 기억납니다. 어. 그리고 또 뭐 유미의 세포들 시즌 1, 2. 네. 다 티빙에서 했죠. 그렇죠. 네이버 투니랑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곳이에요. 맞네요, 맞네요. 네. 모기업끼리 피를 나눈 형제가 됐으니까. 도움결이 했으니까. 그러게. 닥터 프로스트 다시 안 만드나? 네. 그리고 KT가 블라이스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웹소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K툰도 가지고 있죠. 네네. 웹툰 플랫폼. 어허. 그러니까 양쪽에서 CJ는 양쪽에서 원작 IP를 뽑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작은 소식들이 빌드업이 돼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씩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웹툰에서 우영우 웹툰이 나온 것도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